지난 2016년 이용객 수가 273만여 명이 넘었던 청주국제공항. 연평균 이용객 300만 명을 기대했지만 사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용객이 줄었고 지난해 245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과 제주, 김포, 김해에 이은 5대 공항 자리도 대구공항에 내주는 등 항공산업의 성장이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한 에어로케이 항공사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이 결정되면서 재도약할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에어로케이 항공은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 중국, 베트남 등의 취향을 계기로서 초저비용 울트라 LCC 전략으로 충청권의 해외 여행 수요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회 면허 발려 이후에 자본금 증자 등의 재무 능력을 보완했고 노선 계획을 재정하는 등 면허 기준을 충족하여 이번에 면허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에어로케이 항공은 중국과 일본, 대만과 베트남 등 4개국 11개 노선 운항을 준비 중으로 2022년까지 180석 규모의 A320기 6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3년간 승객 유치 목표는 140만 명으로 5,276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에어로케이는 천여 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항공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됩니다. 충청북도도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원과 인프라 확충에 나섭니다. 우선 정부 세종청사에서 오송역, 청주공항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현재 1일 8회에서 50회로 확대하고 주 5회 이상 신규 정기 노선에 대한 지원금을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으로 늘립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청주공항 운항 도시의 주요 현지 여행사를 초청해 관광 설명회를 열고 지역별 맞춤 충북 관광 상품을 개발해 판촉을 유도합니다. 청주국제공항이 드디어 날개를 활짝 펴고 세계로 미래로 비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청주공항을 거점 항공사로 신청한 에어로케이 항공사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163만 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합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이번 결과와 함께 12조 원 규모의 예타 면제 확정과 35조 원 규모의 SK하이닉스 투자 유치 등으로 강호축 성장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할 전망입니다. CBI TV 신국진입니다.